네, 1집 앨범도 내고 7연 기타도 들고 있는 기타리스트 이규용 군과 함께합니다. 저 오늘 처음 7연 쳐보는데 잘 치네? 네, 리뷰 얼떨결에 앉아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7연 고수 이규영 씨 모시고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잘 치시네요. 잘 치네. 어떻게 토시나 바시시 그 양반도 봤다며. 네, 토시는 8연이죠. 네. 뭐 이런 거 하던데요. 그런 거 많이 하죠. 굉장히 잘하네. 잘하네. 소리 잘 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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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7년째 칠줄 아네. 아, 여기 있으면 그냥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가겠어요. 아니, 잘하네요, 경영 씨. 네. 엄청납니다. 네. 7년입니다. 네. 오늘은 앨범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트랙 리스트와 제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번까지 있죠, 트랙이? 트랙은 12번까지 있는데 네. 리스트는 9개인가 봐. 9개를 가사 센 거를 뺐다고 하셨죠?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정식 곡은 9곡이고요. 아, 네, 네, 네. 아, 저희 신앙송과 아, 신앙송이 있어요. 네. 신앙송과 이제 가야금을 한 트랙 한양부기의 인트로로 아 한양부기 인트로로 가야금을 따로 네, 한 따로 트랙으로 할애를 하셨군요. 했고, 한 곡은 또 있는데 그건 네. 이제 크라잉넛 곡을 이제 장난으로 그만큼 써서 그거는 트랙으로 넣기 그래갖고 이번 트랙 맨 마지막에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렇군요. 12번 트랙은 이제 콜드플레이 드럼 치는 형이 노래를 하셨다고? 네, 술 먹고 진짜 술 주정하는 걸 핸드폰으로 누굴 땄는데 그거를 실제로 넣었어요. 너무 그 웃겨. 파일을? 네, 그 아,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군요. 네.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CD를 이제 마스터 CD를 구우러 간 날까지 이걸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고 결국 넣으셨네요. 넣었어요. 근데 네. 큰일 난 거는 멜론이라는 사이트에 그 많이 들은 순으로 맨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플라잉 독을 치면 네. 그 곡이 그걸 제일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람들이 딱 네. 듣고 그것만 처음 듣고 이렇게 아 플라잉도 이상한 팀이야 그럼 안 들을까 봐 조금 걱정이 아 됐네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네. 12번 트랙은 충격적이지만 메인은 아니라는 거. 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타이틀곡은 몇번 트랙에 1번 곡이야? 1번 트랙에 이제 영웅이 필요해. 영웅이 필요해. 락커도 네. 춤춰? 네. 물음표 두 개. 네. 라이트 파이어 고마워 쉬었다 갑시다 지구. 한양연이 그게 이제 한양부기의 오프닝이죠. 인트로. 네. 파리가 있고 그래도 파리가 있고요. 네. 네. 파리가 그 그래도 파리의 가사를 네. 성우 김도영 씨가 오셔서 직접 신앙송. 네. 네. 내 마음에 약을 발라줘요. 아 얼마 전에 나왔던 싱글 네. 제목이었죠. 네. 네. 오광원 블루스 그 다음에 콜드플레이. 네 그렇군요. 그 마지막 12번이 콜드플레이라는 네. 건가요? 네. 도대체 뭘 해놨을지 뭘 해놨을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진짜 그것만 들을 것 같아요. 12번 트랙만 듣고 네. 플라잉을 판단하지 마시고 네. 네. 다른 곡들도 꼭 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버즈비에서 미리 틀어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12번 가서 바로 들어봐야지. 우리 그거를 그 우리 전전전전짠 이거를 갖다가 네. 12번 트랙으로 바꾸고. 아, 방송 못해요. 방송 못해요. 네. 네. 이렇게 오늘도 네. 세 번째 시간 또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뭘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 7연 기타 RG 프레스티지 시리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FX 모델이 픽스드 브릿지라는 거죠.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 LWFX 하면은 림바우드 픽스드 브릿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호이면은 7연이라는 뜻이겠고 네. 7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습니다. RG752 LWFX 모델이고요. 166만 4천 원 가격대가 조금 올라갔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 아이바네즈 7연 기타는 소리가 6연 기타만큼이나 잘 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바디 비싸다는 느낌 안 받을 림바우드 탑에 베이스우드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위자드 7 5 피스 메이플 웬지 넥입니다. 메이플 웬지 그래서 보시면은 갈색 사인펜이 아니고 까만색 웬지가 두툼하게 들어가 있죠. 보강을 확실히 네, 하겠습니다. 까만색 그거 있잖아요. 네모난
펜 매직. 매직. 아, 네네네. 이렇게 네, 삼각형으로 생긴 거. 기름 네.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네. 오래 오래 이렇게 코박고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픈 거. 아, 네. 그 나 냄새 맡는 거 좋아해요. 어, 저도 되게 그 냄새 좋아했어요. 네. 약간 양주 냄새 비슷하게. 네. 머리 아프지 않아요? 아니, 머리 아프. 양주도 많이 마시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막. 아까 그 사인해드린 그거 펜에서 그 냄새 나니까. 아, 그 네, 한번 맡게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저 뭐 저거겠죠. 뭐 라카 뭐 벤젠 뭐 이런 냄새. 그런 냄새 좋아해요. 네, 네. 그 네. 옛날 신문지 냄새. 그런 아 그, 맞아 그 냄새랑 네. 그 저는 기름 그 휘발유 냄새 있죠. 아 좋죠. 휘발유 냄새 좋아하면 아, 회충 있는 거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하고. 근데 회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그거 하나에 1200원인가 그런데 하나 드시죠. 아 회충약이요? 네. 저 회충약 매년 먹어요. 회 좋아해서 네. 항상 먹습니다. 아, 항상 먹어야 아, 됩니다. 네. 그 또 좋아하는 냄새가 성냥 그 탈 때 성냥을 아. 탁 켰을 때 나는 냄새도 향긋한데 어, 그거 네. 껐을 때 나오는 아. 그 연기 냄새도 아. 그 황인 이런 냄새가 몸에 아주 안 좋은데 하나 또 맞춰볼게요. 버스 매연 냄새 좋아하시죠? 아 버스 매연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버스 매연하고는 달라요. 이게 아, 버스 매연은 그 휘발유 태워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말고 그 휘발유의 냄새가 좋은 거고 탄 거는 약간 인이랑 주유소 냄새 좋아하죠? 주유소 냄새 좋아해요. 네. 약간 그 덜 썩은 많이 안 썩은 하수도 냄새도 괜찮습니다. 얼핏 만트면 스킨 냄새 같아요. 야 이런 냄새 정말 왠지 모르겠지만 매력 있다는 냄새 없어요, 경영 씨? 저요? 네. 아니 그걸 좀 에, 너무 변태 같아 갖고 안 할래요. 뭔지 너무 궁금하다.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아 좋은 냄새를 좋다고 얘기하면 별로 네. 안 그런데 네. 안 좋은 냄새 좋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아 근데 네. 뭐 저도 네. 뭐 얘기했잖아요. 네. 뭐 성냥이라든가 네. 뭐 하수구라든가 뭐. 이 정도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 씨가 뭐. 지금 얘기할 거면 아니, 너무 충격적이다. 아니 그러진 않아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냄새 되게 예민해요. 아, 어. 그래요? 그래갖고 좀 안 좋은 냄새 맡으면 머리 되게 오래 아파요. 아, 어지 멀미하고.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예민하신 분이 뭘 그렇게 이상한 냄새를 좋아하시길래 얘기를 못하세요? 남자의 냄새가 아닐 수도 있어. 아하. 말하기가 굉장히 아주 위험하다. 아 요즘 좀 제일 힘든 냄새가 뭐냐면 그. 작업 합정역에서 작업실로 걸어가는 중간에 고깃집인데 소고기집인데 버터에다 뭘 하나 봐요. 버터 미칠 것 같아요. 너무 고기, 좋아서 고기를 못 지나가겠어요. 아, 너무 좋아서. 네. 아, 그렇군요. 버터로 뭐 하면 맛있는 뭐 맛있죠. 버터가 냄새 깡패죠. 소고기 냄새가 엄청 나는데 심하게 나는 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 그게 배부를 때 맡아도 죽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아, 튀김 냄새는 배부를 때 맡으면 좀 역하잖아요. 네. 네. 그 배부를 때 맡아도 거기 아, 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버터. 거기 한번 걸어봐야 되겠는데, 그 길을. 네. 선생님은 뭐 없으십니까? 좋아하는 특이한 냄새? 변태 같을 것 같아요. 다들 뭘 좋아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수부 차원에서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밑에 여러분들 좀 특이한 좋아하는 냄새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네, 달아주십시오. 네. 얼마나 이상하게 달릴지.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익명화돼 있으니까 네. 막 쓰십시오. 네. 아, 우리 뭐 어디 하다가 왜 이리 와서 냄새 얘기 왜 한 거야? 아, 매직 야 이거 하다가 아, 내가 이러고 있지. 큰일 났네. 네. 바운드 마블드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곧또 MGT 락킹 헤드머신 그리고 48mm 너트에 430mm 반지름 지판 공률. 네. 그리고 648mm 스케일 길이에 디마지오의 FAF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7M 픽업이요. FAF 7M 픽업이 패시브 세라믹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A 원볼륨 원톤 그리고 지브랄타 스탠다드 2 7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픽스드 하드테일 칠연을 보고 계십니다. 네, 신체 검사 해볼게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 이 정도 돼야 제가 칠만한 것 같은데 크기가? 크기는 100이요. 딱 100. 2cm밖에 안 나. 근데 이렇게 많이 커 보이지? 넥은 야. 엄청 넓어요. 네, 그렇죠. 빨래판이죠. 무게가 이제 좀 솔창이 나갑니다. 자, 무게.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아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비슷한데? 네, 무게 몇 대면? 3.574041. 네, 4041. 굉장히. 근데 오늘은. 30, 40. 네, 네. 교영 씨가 하나 가져가셨습니다. 1로. 1로. 3.30.
아주 무게가 가볍네요. 네, 가볍네요. 생각보다. 그냥 일반 스트라토 무게잖아요. 어. 일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아이바네즈 다 무겁게 느껴지죠? 이게 저울 이상한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네, 아니, 44. 조금 무겁게 느껴져 갖고. 83. 4483. 44만 똑같고 좀 맥은 다 다르군요. 네. 더군다나 7연이라 7연 83이면은 어떻게 쳐야 되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G교 형 역시 G부터 G를, 찾아냈습니다. 네. G를 찾아냈습니다. 뭐 대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 치세요. 이런 거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드라이브 걸어주세요. 드라이브 오렌지 드라이브. 아, 뭐가 때 머리가 하얘져 갖고 다른 사람이 쳐줘. 마샬 드라이브. 묵직합니다. 네. 위쪽에서 솔로 톤 한번 들어볼게요. 위쪽이세요? 아, 네. 이게 여기가 네, 그렇죠. 딱 가니까 네. 근데 한 줄 더 있으니까 좋긴 좋은 거죠. 하다가 안 멈추고 계속 내려갈 수 있죠. 아, 근데 헷갈리네요, 지금. 네. 그래도 우리 예의상 클린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샬 클린턴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는 이거 유고이랑 거의 흡사한 소리. 네. 네,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느낌의 클린턴이 나오네요. 해피 톤으로 한번 좀 들려주시죠. 그죠? 활용하기 좋아요. 이거 얘기 안 되네. 네. 하나 갖고 좋습니다. 싶네요. 쳐보니까. 네. 교영 씨 7연을 협찬을 좀 해주시고 교영 씨한테 계속 실연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사장님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네. 이 기타로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지 교영 씨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네. 아, 제가 쳤죠? 예. 아, 네. 나 아까 쳤었지. 네. 네. 긴장했어요 지금. 아, 예. 뭐 리프톤 듣기 아주 좋은 노래. 네. 약 빨았니? 약 빨았네. 네. 라이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왜 약 발언니? 그 Don't tell me 약 발언니 이런 중간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네, 약 발언니로 통칭되는 네. 네. 드림쇼트의 라이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뭐랄까 그 Generation X? 네. 거기 이제 난 그 깜짝 놀랐어요. 거기 멤버 중에 토신 아바시가 있다는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사람이 저기 이니맘튼이나 유노 베텐코트 그런 락커들 사이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멋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 포스에 네. 잘 버티고 네. 네, 당당히 딱 서 있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7연 기타, 8연 기타 이런 것들이 기타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이 안 간 그 눈을 받는 기준으로 7연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의 미래 이렇게 주겠습니다. 네, 기타의 미래 알겠습니다. 제가 7연은 처음 쳐봐서 뭐라는 거지? 7연을 처음 쳐봐서 네. 네, 뭐가 크게 드릴 말은 없는데 아 제가 너무 시연을 못 해갖고 네. 아니 다 잘한다 그런데 네. 그냥 너무 좀 이해를 해주신 계속적으로 잘 들고 있네요. 네, 네. 아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 네. 7연이 갖고 싶습니다. 네, 7연이 네. 갖고 싶습니다. 네. 이건 또 의미 있는 한 줄평이네요. 네. 교육 씨 지금까지 7연이랑 전혀 인연이 없다가 오늘 이 모델을 752 LWFX를 계기로 7연이 갖고 싶다 생각이 들었다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전단 한번 드릴게요. 네. 주머니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바네즈 7연이 분명히 뭐 노존 픽업 세트가 아니고 PAF 픽업 세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픽스드 브릿지 사운드들과 비슷한 느낌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운드가 묵직하고 힘있는 아주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166만원이면은 가성비가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만원대 7연의 또 다른 대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패트리츠 모델이라서 엄청 비싸죠? 500입니다. 그 마제스티 7 500이었어요. 네. 안 좋을 수가 없죠. 아, 네. 비싸. 옛날에 깁슨에서 나온 레스폴 형태의 그 300 정도 했었고요. 네. 200 거의 후반대였습니다. 비싸요. 네, 비싸구나. 네. 네, 뭐 뭔가 뭐가 더 들어가니까 비싸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 점수. 아, 이거 걱정 줘야 되나. 우리 집도 고고 스틱이요. 외우겠네. 아, 네. 하나 투 아 하나 티켓에서 예매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티켓에서 블라인드 검색하시면 8.0, 7.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계속 그냥 8.0으로 쭉 가네요. 네, 플라잉 독 4월 29일 고고스 7시 네 쇼케이스 하나 투어에서 하나 티켓에서 네, 예매하실 티켓 수가 있고요. 네, 원치 않지만 이미 외워버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300주년 30주년이 아니죠. 네, 300주 무슨 우동집이에요? 야, 네, 그러네요. 네, 일본에 그런 집 많잖아요. 네. 250년 네. 전통. 30주년입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이 커스텀 30주년 기념 한정판 450만원짜리 기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한정판. 아유, 정말. 아유, 힘이 없구요. 아유, 죽겠네. 네. 다음 시간에도, 입문자용 하드로크에 대한 분석은 계속됩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비센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 타임스.